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쯤 경남 사천에 문을 엽니다. 우주항공 산업 기업들이 밀집한 경남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요.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우주항공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.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경남의 한 업체. 20여 년 전부터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항공기와 방산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최근 이 업체는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. 우주항공산업의 연구개발과 민간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. 항공 또 우주 이런 것에 대한 제조 기반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업들은 이 항공우주청이 우리 쪽에 이렇게 들어선다는 것은 뭐 엄청난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경남은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 60% 이상이 밀집해 있습니다.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제로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위치합니다.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당장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또 신산업인 우주항공과 기존 방산산업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동 연구라든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 기업들까지 이제 그 경제적 효과가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우주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경남.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러 올랐습니다.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.